안 그래도 제가 치과 자주 가잖아요. 치과 자주 가서 내 발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타이밍이거든. 그러니까 내 발음에 대해 약간 고민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어. 그러니까 어땠냐면은 내가 이랬단 말이야. 치과 쌤한테 아니 치과 쌤저 발음 교정하면 발음 진짜 안 좋아지잖아요. 하는데 치과 쌤이 이러는 거야. 너 지금도 발음 안 좋아. 이렇게 말해가지고 발음에 대해 좀 생각이 많던 시절이었어. 내가 발음이 그렇게 안 좋나?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며 스타벅스에 갔지? 근데 아포가토를 그 아이스크림에 커피 뿌려먹는 그 아포가토를 시켰는데 직원분이 알겠대. 그러고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. 근데 저 멀리에 초록색 무언가에 이쁜 음료수가 있더라고. 그래서 뭐야 저거 되게 이쁘다. 저거 무슨 음료수지? 했는데 갑자기 내 닉네임이 나오는 거야. 아, 누구누구님, 음료 나왔습니다. 하고 나갔는데, 아니, 케이크는 내가 시킨 게 맞는데, 그 초록색의 무슨 음료수는 내가 시킨 게 아닌 거임. 그래서, 저 아포가토 시켰는데, 라고 말하니까 그 직원분이, 아, 아보카도 아니에요? 에? 에? 아보카도가 있었나요? 아포가토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커피 뿌려먹는 그 아포가토 시켰는데 하니까 직원분이 몰랐다고 자기 아보카도인 줄 알고 아보카도 음료수를 만들었는데 직원이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아보카도를 억지로 쑤셔 넣었었지. 영수증 확인했어야 된다고? 예, 영수증을 확인 안한내 죄지, 맞지? 영수증을 확인했더라면은 난 그날 아포가토를 먹었을 수 있었을 텐데. 인생. 그래서 그 알바생 이메일이 뭔 거야? 그냥 내가 아 괜찮아요 하고 나왔어. 그냥 거기서 어떻게 알바생한테 뭐라 하겠어요. 만드셨는데 그냥 먹었지.